안창호. 하, 사람들의 복장도 틀리고 머리도 짧게 잘랐구나. 서양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댕기머리를 한 젊은 청년 안창호는 과보개혁 이후에 달라지는 서울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안창호에겐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며 인력거 등이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안창호는 구세학당에서 밀러 목사와 언더우드 목사에게 신학문을 배웠습니다. 이 나라가 끊임없이 적들의 침략을 받은 건 힘이 없기 때문이야. 안창호는 배움이 곧 힘이라 믿으며 수학, 과학 등 신학문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인 필대은이 안창호를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 선생이 독립협회를 만드셨네. 저 같이 가서 회원이 되세. 평소 나라를 생각하던 안창호는 필대은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하였습니다. 독립협회에 가입한 안창호는 여러 지방을 돌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야, 그 스물도 채 안 된 젊은이가 기가 막히게 연설을 하는구만. 안창호는 연설에서 부패한 관리들을 꾸짖고 이 나라의 단결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벼슬아치의 잘못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독립협회를 해산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후 안창호는 시골로 내려가 점진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안창호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나 역시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래, 가자, 미국으로. 굳은 결심을 한 안창호는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는 화물선에 올라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던 안창호에게 날벼락 같은 슬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의 사실적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 내 조국으로 돌아가자. 반드시 빼앗긴 내 조국을 되찾으리라. 고국으로 돌아온 안창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안창호의 연설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토 히로부미가 안창호를 만났습니다. 아, 창호 선생, 내 밑에서 조선을 관리해 주겠소. 난 일본 따위 나라의 앞잡이가 될 수 없어.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찾을 것이오. 안창호는 이토 히로부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안창호는 신민회, 대성학교, 청년학우회 등을 결성하여 민족의 독립과 지도자 양성, 그리고 계몽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안창호의 뜻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안창호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1909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자 온 나라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일본인들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사례를 네가 지시했지? 일본 헌병은 안창호를 체포하여 고문을 하였습니다. 결국 무죄가 증명되어 풀려난 안창호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독립군은 급진파와 점진파 간의 대립을 하게 되어 안창호의 뜻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슬프도다. 한민족끼리 어찌 이렇게 대립이 된단 말인가. 미국으로 돌아가 생활을 하던 안창호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상하이로 갔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안창호는 내무총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자리를 놓고 대립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오? 이렇게 서로 흠을 잡으며 싸우는 것이 민족과 동포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소! 안창호는 실망한 나머지 자신의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1932년 훙카오 공원에서 천황 생일을 축하하던 일본인들을 향해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헌병들은 닥치는 대로 조선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안창호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가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서 안창호는 일본 헌병들에게 가진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오랜 옥살이와 고문으로 안창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일본 헌병은 안창호를 임시로 풀어주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안창호는 조용한 곳에 거처를 정하고 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창호를 찾아왔습니다. 안창호는 찾아오는 사람들과 나라 일을 걱정하였습니다. 안창호는 사람들을 모으는 능력이 있다. 가만히 놔두면 큰 일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다시 잡아두도록! 안창호를 두려워하던 일본 헌병은 또다시 안창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안창호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그의 몸은 이미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무스히토야,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무스히토야는 일본 천황의 이름입니다. 안창호는 유언처럼 이 말을 남기고 61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생을 조국 독립과 민족 계몽에 앞장선 안창호 선생의 정신은 지금도 흥사단 정신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안중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천주교 모임에 참석하여 비렐름 신부의 설교를 듣고 있던 안중근은 순간 가슴에 무언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나라는 외놈의 침략으로 매우 어지럽다.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안중근의 머릿속에는 비렐름 신부님의 설교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1905년, 조선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청나라와 러시아를 눌러버린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 조선을 보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을사조약이라는 엉터리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완용, 이지용, 박재순, 이근택, 권중현 등 다섯 명인 을사 5적의 계략에 의해 을사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일본은 조선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며 약탈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있던 안중근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중근은 사냥꾼으로 위장한 채 대원들을 이끌고 금강산에 있는 일본 수비대를 습격하였습니다. 난 오늘 일본군을 섬멸한 것에 만족하지 않으며 앞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상하이로 떠난다. 자식이 위험한 일을 하려는 것을 알았지만 안중근의 부모님은 나라를 구하러 가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안중근은 일본의 침략을 각 나라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안중근은 평안남도로 이사를 하여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안중근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안중근도 그곳에서 안창호 선생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강의는
안중근의 가슴 속에 있는 독립의 열망에 불씨를 당겼습니다. 어머님, 저의 행동이 불효일지는 모르나 제 나이 28. 나라를 위하는 길이 나의 길입니다. 러시아로 떠나겠습니다. 안중근의 아내와 어머니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안중근을 배웅하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안중근은 대동 공보를 발행하는 신문사를 찾아갔습니다. 잘 왔어, 안동지! 대동 공보를 발행하는 애국지사들은 안동지를 반겨주었습니다. 안중근은 이곳에서 독립군을 훈련시켰습니다. 자신이 훈련시킨 독립군을 데리고 안중근은 일본 수비대를 습격하여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투 도중 안중근은 총상을 입어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독립을 할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일을 하여야 한다. 안중근은 독립의용군 동지 11명과 함께 약지 손가락을 자르며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피로써 맹세합시다. 안중근과 동지들은 태극기에 피로 이름을 새기며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독립군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요. 내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겠소. 안중근은 비장한 각오를 하고 독립군 동지인 우덕순과 함께 하얼빈으로 향했습니다. 하얼빈에서 안중근은 그곳에서 만난 조도선과 유동화 동지들과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조동지와 우동지는 차이자 거우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노리시오. 만약 조동지가 실패하면 내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겠소.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차이자 거우역에 있던 조도선과 우덕수는 일본 헌병에 의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타고 있는 열차는 하얼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도착하자 러시아 군악대와 많은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원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겠다! 러시아 군대 쪽에 몸을 숨기고 있던 안중근의 눈에는 비장한 각오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다가오자 안중근은 품에서 총을 꺼내어 이토 히로부미에게 발사했습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알이 이토 히로부미 가슴에 박혔습니다. 안중근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일본 간부들에게도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하얼빈역은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안중근은 품에서 태극기를 꺼내들었습니다. 만세! 안중근은 잡혀가는 순간에도 목청껏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만세!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것이 사실인가? 감옥에서 일본 군인이 안중근에게 신문을 하였습니다. 전쟁 중에 적장을 죽인 것뿐이다. 이것이 어찌 살해인가? 난 떳떳하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목숨 따윈 아깝지 않다. 당당히 일본군에게 맞섰던 안중근은 1910년 3월 26일 르이순 감옥에서 32세의 나이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아 기억될 것입니다. 최무선. 대하, 왜구가 쳐들어와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고 있사옵니다. 왕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어허, 이 큰일이로다.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여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고려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걱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무관인 최무선은 중국의 서적을 보며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필코 화약을 만들어 왜구를 무찔러야 한다. 당시 중국은 화약을 발명하였지만 고려는 화약을 만들지를 못하였습니다. 최무선은 흙과 돌을 연구하여 마침내 화약의 재료인 유황과 분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초석을 만들지 못하면 화약을 만들 수가 없다. 고민 끝에 최무선은 초석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내 나라가 이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초석을 만드는 법을 알기 전에는 절대 고려로 돌아가지 않겠다. 중국으로 향하는 배 위에서 최무선은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려에서 온 최무선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초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최무선은 중국의 화약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최무선에게 초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무선은 이원이라는 화약 기술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내 조국인 고려는 외구의 침략으로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초석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원은 최무선의 애국심에 감동을 하여 초석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무선은 그 기술을 이용하여 화전과 같은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화광! 대성공이었습니다. 최무선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려로 돌아온 최무선은 조정에 화약을 만들 수 있는 화통도감 설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 최무선은 오로지 화약을 이용한 무기를 만드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포를 비롯한 대포 등 18가지가 넘는 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우르릉 쾅쾅!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최무선은 자신이 발명한 무기를 실험하였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와 돌을 뿜는 화포를 보던 사람들은 모두들 기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화약을 이용한 무기의 위력입니다. 이 무기들이 앞으로 고려를 지킬 것입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1380년, 진포로 왜구의 배 500여 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 오너라! 왜구들아, 모조리 쳐부셔주겠다! 최무선은 비장한 각오로 출격을 하였습니다. 최무선은 화포와 여러 무기를 장착한 배를 이끌고 원수 나세와 함께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 출격을 하였습니다. 군사들은 듣거라! 고려를 엿본 저 왜구들에게 고려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자! 화포를 발사하라! 군사들은 일제히 화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윽고 우렁찬 소리를 내며 폭탄은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왜구의 배에 포탄이 명중하자 왜구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포의 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500여 척이 넘는 왜구의 배는 하나둘씩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겼다! 왜구를 무찔렀다! 군사들과 최무선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폐하! 고려를 쳐들어온 왜구의 무리들을 최무선이 만든 화포로 모조리 섬멸하였습니다. 왕은 최무선의 공을 높이 사서 지문하 부사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최무선은 벼슬도 좋았지만 왜구를 물리친 것이 더욱더 기뻤습니다. 그 후 최무선은 화약을 이용하여 더욱 더 많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해산과 손자인 공손도 최무선의 무기 개발을 도왔습니다.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당시 최무선이 발명한 무기들은
비록 화약을 만드는 기술은 중국에서 배워왔지만 무기는 세계 어느 기술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화포의 기술을 배우려 하였지만 국가 기밀상 아무에게도 그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무기와 군사력 덕분에 더 이상 고려를 함부로 넘보는 왜구는 사라졌습니다. 왜구의 침략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무선은 무기를 발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최무선은 벼슬에 오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로지 화약 개발에 일생을 바친 최무선은 백발이 만연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태조 4년 최무선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에서는 그의 공을 높이 사서 영성부원군에 벼슬을 내렸습니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화약기술로 많은 무기를 발명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든 최무선은 위대한 발명가이자 조국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충신이었습니다. 허준. 서자인 네가 우리랑 어울리려 하다니. 맞아. 야, 너 저기서 혼자 놀아. 어린 시절 허준은 서자라는 이유로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허준의 아버지는 허준의 총명함을 알아보고 의술이 뛰어난 유이태에게 보내어 공부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난 서자이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내 의원 시험은 가능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다. 허준의 스승 유이태는 허준을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게을리하는 날에는 불벼락 같은 호통이 내려졌어요. 덕분에 허준은 남들보다 빨리 의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의원 시험에 합격하여 서자의 서름을 떨쳐버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거라. 유이태는 허준을 격려해 주었어요. 허준은 당당히 1등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였어요. 비록 내의관이라는 낮은 벼슬이었으나 허준은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스승의 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환자 진료와 의학을 발달시키기 위해 밤을 새워 연구를 하였어요. 왕자가 병을 얻었어요. 어허, 그 어찌하여 의관들이 왕자의 병을 고치지 못한단 말인가? 전하, 내 의원에 허준이라는 자가 있사온데 의술이 매우 뛰어나다 하옵니다. 임금의 부름을 받은 허준은 사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왕자를 치료하였어요. 허준의 지극한 치료에 왕자는 건강을 되찾았어요. 어허, 대단하도다. 짐이 허의원에게 큰 상을 내리리라. 그 후 허준은 선조 임금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1592년, 왜군들이 조선을 쳐들어와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선조 임금은 의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허의원은 나와 함께 가서 나의 건강을 보살피도록 하오. 허준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선조 임금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어요. 전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자 선조 임금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병으로 저렇게 고통을 받으며 지내다니. 허준은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쟁으로 인하여 다치고 병든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허의원은 질병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오. 선조 임금은 허준이 의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허준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중국의 의학서적을 대신할 새로운 의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선조는 허준을 신임하여 당시 양반들에게만 내리는 양평군의 자기와
승록대부에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반대로 인하여 벼슬은 다시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벼슬은 아깝지 않으나 의관이 천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슬프구나. 하지만 허준은 새로운 의서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어요. 어느 날 선조 임금은 허준을 불렀어요. 짐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소. 부디 의서를 완성해 주시오. 상감마마. 선조 임금은 허준에게 의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준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조의 뒤를 이어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신하들은 허준을 모함하였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허준의 관직을 박탈하고 귀양을 보내었습니다. 귀양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허준의 의학 연구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승하하신 선조 임금의 유언이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하는 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의서를 완성해야 한다. 1년의 세월이 흐르자 광해군은 허준의 귀양 생활을 풀어주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허준은 마침내 의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드디어 완성하였다. 선조 임금께서 이것을 보셨더라면 매우 기뻐하셨을 텐데. 선조의 명으로 의서를 쓰기 시작한 지 14년 만에 완성이었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광해군에게 바쳤습니다. 동의보감을 본 광해군은 매우 놀랐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오. 여봐라, 내 의원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이 책을 간행하도록 하라. 동의보감을 읽어본 의원들은 너무나도 감탄하였습니다. 어허, 이거 보통 책이 아니오. 중국의 의학서적보다 몇 배 훌륭한 것이오. 이 책 말이구려. 모든 병의 증상과 치료법이 다 있지 않소. 그동안 허준을 시기하던 의관들과 신하들도 하나같이 동의보감을 칭찬하였습니다. 내가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허준은 백성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한자로 된 의서들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썼습니다. 그 외에도 허준은 광해군의 명을 받아 전염병이 일어난 곳을 찾아다니며 치료에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몸을 보살피는 것도 잊은 채 환자를 돌보던 허준은 급기야 몸이 쇠약해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허준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동의보감과 많은 의서들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였답니다. 김홍도. 아니, 이걸 정말 내가 그렸단 말이냐? 정말 대단하구나. 어린 김홍도의 그림을 본 화가 김홍환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홍환은 김홍도에게 그림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안 된다. 그림은 신분이 낮은 작자나 그리는 것이다. 김홍도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매우 못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원의 벼슬을 하고 있던 처남이 찾아와 그런 김홍도의 아버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김홍도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반드시 최고의 화가가 되어야 한다. 김홍도는 아버지에게 최고의 화가가 될 것을 다짐하고 김응환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홍도의 그림을 본 표함 강세황 선생이 김홍도를 불렀습니다. 여기 비단에다 그림을 그려보아라. 비싼 비단에 그림을 그리려 하니 김홍도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대감, 죄송하나 종이에다 그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종이를 받아든 김홍도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그림 속의 꽃들과 벌들은 금방이라도 종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어허, 참으로 대단하도다. 내가 너를 도와서에 추천할 터이니 앞으로는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거라. 도와서는 나라에 필요한 그림을 그리는 곳이었습니다. 김홍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도화서에 들어간 김홍도는 더욱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린 사람이 도화서에 들어오다니. 도화서에 있던 화가들은 김홍도를 시기하였으나 김홍도의 실력을 보고 난 후에는 너도 나도 감탄을 하였습니다. 아니, 뭐야? 네가 화원으로 임명됐다고? 화원은 화가들이 가질 수 있는 벼슬이었습니다. 집안의 부모님도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표암 선생과 김응한 선생을 만난 덕분이다.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되어 그분들에게 보답할 것이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소금 장수가 도화서에 있는 김홍도를 찾아왔습니다. 소인 어머니의 회갑잔치를 해야 하는데 저 변변한 병풍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홍도는 소금 장수에게 병풍을 그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소금 장수는 지게에 음식과 술을 잔뜩 메고 김홍도를 찾아왔습니다. 난 대가를 받으려고 병풍을 그린 것이 아니오. 그러나 소금 장수는 자신의 성이라며 김홍도에게 주었습니다. 영조 대왕이 승하하시자 정조 대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하의 초상화를 그렸으면 하는데 누가 좋겠습니까? 신하들은 회의를 하였습니다. 이때 표암 선생이 김홍도를 추천하였습니다. 아, 이 그림이 제일 뛰어나구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짐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라. 당대 최고의 화가인 신한평과 한종유와 같이 경합에 참석한 김홍도는 당당히 그들을 물리치고 임금의 초상화를 그리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정조의 초상화를 그리던 날, 김홍도의 손은 긴장을 하여 덜덜 떨었습니다. 침착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게. 곁에서 표암 선생이 김홍도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김홍도는 정조 대왕이 매우 만족해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김홍도는 정조의 신임을 받아 금강산 풍경과 용주사의 탱화 그림 등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김홍도의 이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만큼 유명해졌습니다. 김홍도는 초상화와 산수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풍속화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김홍도의 그림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홍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김홍도는 표암 선생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선생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훌륭한 화가야. 모든 사람들이 자네를 비웃더라도 오직 자네의 그림을 그리게. 표암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김홍도는 매우 슬펐습니다.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저는 벼슬이 실사옵니다. 정조 대왕이 김홍도에게 벼슬을 내리자 김홍도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허허, 연풍고을은 경치가 뛰어나고 자그마한 마을이니 그대가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오. 정조 대왕의 깊은 배려에 김홍도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연풍고을로 내려간 김홍도는 백성들을 돌보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나라에 닥친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먹을 양식마저 없었습니다. 여봐라! 관아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어허, 어찌 이렇게 흉년이 계속되는 것인가? 김홍도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홍도의 고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나는 벼슬이 어울리지 않는다. 벼슬에서 물러난 김홍도는 고향으로 돌아와 벗들과 어울리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재물에 욕심이 없던 김홍도는 어느새 먹을 양식마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오래전 병풍을 받았던 소금 장수가 김홍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 김홍도는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던 서민들의 모습 등이 담겨있는 풍속화를 그리며 자신의 생을 조용히 마감하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은 뛰어난 그림 솜씨와 당시 선조들의 생활을 연구하는 훌륭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답니다.